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께서 셀트리온 코로나19 진단, 치료제 이어 백신 개발은 언제쯤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기사를 썼는데요. 최근 mRNA 기반 백신 개발 연구자 모집 중 백신 개발 사업 관심 보여줘. 지난 2월 서정진 명예회장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 내비쳐 이렇게 소타이틀을 달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치료제에 이어 백신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셀트리온은 국내에선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다.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출시했고 이 회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 레카로나의 효능이 입증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해소할 기업으로 셀트리온을 꼽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글로벌 사회의 수급 불균형을 불러온 백신을 둘러싼 개발 소식이 좀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던 셀트리온은 최근 백신 개발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메신저 리보핵산 기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선 진단 기술과 치료 기술 자립에 이어 백신 기술 주도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명예회장은 항체를 만드는 건 항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백신을 만들 준비는 돼 있다며 앞으로 변이에 따라 2가 3가 백신을 만들어야 할때 공급량이 늦어지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도 백신 개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우성 대표이사는 올해 초 코로나19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 mRNA 백신을 해외 업체와 함께 연구하고 있고 단백질 제조업 방식 백신은 국내 모 기업과 함께 연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셀트리온이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코로나19 관련된 진단과 예방, 치료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떠오른다.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카로나를 개발했다.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 국내 1호 코로나19 치료제라는 기록을 남겼다. 치료제뿐만 아니라 진단 키트도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최외진단 전문기업 휴머시스와 공동 개발한 항원 신속 진단 키트 디아트러스티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고 미국에 공급 중이다. 한국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치료제 개발에 사실상 성공한 셀트리온은 남은 과제는 백신 주권 확보다. 물론 경영진의 설명과 달리 아직 회사 측은 백신 개발과 관련된 이슈를 드러내는 데 소극적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백신 개발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고 구체적인 계획의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며 연구원을 모집한 건 회사 차원에서 mRNA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백신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다만 셀트리온이 백신 개발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여러 글로벌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늦었고 외부에서 생산 시설을 구하기도 어렵다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의 생산 시설은 바이오시밀러와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일정으로 꽉찬 상태다. 저는 셀트리온이 우선 치료제 조단위 이상의 수출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백신 개발에 대해서 회사가 명확한 입장을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경영진 여러분, 셀트리온의 기술력은 믿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출권이 빨리 가시화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백신 개발을 한다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글로벌 회사에서 백신은 지금 대량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